교환 먼저 해드릴게요. 네. 어떤 신발 사신 거예요, 여기서? 아니, 신발 산 게 아니고 우리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가 새해 열심히 뛴다고 하니까 운동화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유명하대요. 예전에 제가 280 신었었는데 이게 네. 발이 갈수록 변하나요? 뭐 저도 그런데 사이즈가 점점 저는 커지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발 사이즈를 재는 건가요? 거의 정확하긴 한데요. 잴 때마다 한 1cm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네. 길이가 이제 왼발 271, 오른발은 273 정도 나오셨고요. 네. 발볼은 동양이 평균적으로 D에서 E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발등이 조금 있으시고 네. 발볼도 어느 정도 이제 있으신 편이어서 네. 이제 발볼이나 발등 때문에 저는 이제 80 정도를 추천드리긴 해요. 네. 근데 이제 75도 신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맞아? 어. 사이즈는 맞으세요? 예,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요새 뛰는 사람들한테 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사실 기능적인 부분도 부분인데 무게 때문에 그래요. 오, 지금 가볍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치마 보시고 여기 펼림이 있거든요. 아, 한번 뛰어볼까요? 네, 가볍게 뛰어볼게요. 앞으로 가면 더 빨라지네. 어떠세요? 뭐가? 신발 기트가 됩니다. 좀 다르세요? 신발이? 신발? 아, 가볍긴 가벼워요. 근데 오늘 우리 이거 신발 선전해주는 건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러면 이거 신었으니까 이제 더 잘 뛰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 샀으니까 가서 한번 뛰어야죠. 뭐 가볍네요. 좋습니다. 트렌 3종 도전기 첫 날이네요. 트렌 3종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네.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아직 그건 안 되고 네. 재활. 10년 동안 녹슨 몸을 네. 재활하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베이스라인이잖아요. 이게 네네. 오늘의 이 기록이. 그쵸.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시계가 어떻게 빨리 지금 나필이 자비판을 해봐요. 아, 제가 충전선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체력이 뭐 엄청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테니까 네. 오늘 요거 기록을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시다. 네네. 지금 이제 나온 곳이 어디시죠? 여기 서울숲이에요. 서울숲. 예. 그래서 일단 제 1단계 목표는 여기를 크게 한 바퀴 돌면 2km 정도 나오거든요. 서울숲을 크게 한 바퀴 돌면 2km 정도 되니까 네. 2km를 안 쉬고 뛰는 거를 일단 1차 목표로 할 겁니다. 네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네. 1월 목표. 1월 목표? 네. 1월 목표? 4km? 네? 4km? 아니, 이런 목표는 2km. 2km를 아, 쉬지 이제. 않고 뛰기. 아, 네. 다소 천천히 가시네요. 그리고 네. 이, 제가 이 가미워치를 샀으니까 네. 이걸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록을 좀 봅시다. 오늘은 그 일단 측정할 게 없으니까 네. 뭐 어떻게 그냥 뛰어보는 거죠. 아, 그냥 뛰어보는 몸풀기. 네. 근데 겨울철이잖아요. 준비 운동 해야죠. 네. 제 준비 운동 루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준비 운동. 자, 이렇게 해서 햄스트링.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앞에 대퇴사두근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이렇게 한 발로 균형 잡는 거 나필이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이거 위험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벽에 하나 잡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아킬레스 엄청 중요해요. 스트레칭 잘 안 하면 운동하다 툭툭 끊어질 수 있으니까 아킬레스 잘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좀 돌리고
좀 돌리고 그 다음에 뒤에 견갑골 쭉 내리고 목 운동. 자, 일단 스트레칭은 거의 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도 살짝 될까요? 스탑워치로 그냥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이 거리는 뛰고 다음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실제 거리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시작. 계단 걸어가시나요? 어? 계단 걸어가시나요? 계단? 네. 뛰어가시나요? 계단 일단 걸어야죠. 마음은 뛰어 올라가는데. 무리하면 안 돼. 운동 안 하다가 무리해서 반절 나가는 사람들 내가 수없이 많이 봤거든. 야, 근육 힘이 안 따라주는 상태에서 무리하면 안 돼. 아이고. 공기가 차가우니까 시원하게 느껴지네. 뛰어보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네? 뭐라고? 뛰어보고 싶으신 곳. 어디? 뭐, 아, 여기서 좀 한번 뛰어보면 맛있겠다. 제주도, 뭐 이런. 아. 뛰어보고 싶은 거? 제주도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철인 3종 해보고 싶죠. 아. 근데 지금은 올림픽 코스로 못 나갈 것 같아. 거의 그 하프 스플린트 코스 정도 또 될까 싶은데, 옛날에는 뭐 운동하면 자꾸 막 승부욕이 올라와가지고 막 빨리 하고 막 그 기록을 단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몸 안 상하게 안전하게 체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잘 뛰시는데요? 촬영하니까 평소보다 이게 엄청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분 뛰셨죠? 지금? 네? 지금 한 몇 분 정도 뛰신 거죠? 몇 분? 지금 6분 30초 뛰었어요. 아, 6분 30초. 여기가 한 1km 지점 정도 되거든요. 저쯤 가면 거의 한 7, 800m를 지금 뛴 거예요. 와. 물론 계단 때 걷긴 했지만.
그럼 운동장 두 바퀴 정도. 아니 여기 원래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자리라 좀 나왔나 보느라고. 오늘 안 나왔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사실 그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심폐활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느끼기에는 나이 대비 나쁘진 않아요. 어, 네네. 저도 그래도. 진짜 그래 생각합니까? 네네. 저는 지금 800m만 뛰어도 이미. 예전에 그 학생 때, 의과대 학생 때, 과 실습 돌 때, 거기에 그 이거 운동선수들 요거 이거 쓰고 막 트레드밀 뛰면서 심폐 활량하고 뭐 이런 거 측정하는 기계가 있거든. 그때 실습으로 했는데, 선수 이상으로 나왔어요, 거기서. 심폐활량이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은 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폐활량? 네. 뭐 폐활량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나요? 모르겠는데. 근데 자꾸 예전에 태도 안 한 예전에 운동하던 이야기 하는데 원래 네. 여름 있잖아요. 여름. 네네. 여름 겨울 막 이렇게 막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이럴 때 특히 여름 그럴 때 운동을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날씨가 좋아졌을 때 네. 날아다녀.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하계훈련, 동계훈련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의학적 근거가. 나 옛날에 날아다녔어. 아, 인상스러운 일이네. 그리고 지금 세 번 쉬셨는데, 세 번? 두 번? 어? 세 번 쉬셨잖아요, 세 번. 세 번 쉬셨나요? 네, 세 번 쉬셨는데. 14분 24초. 와, 잠깐. 나올 때 좀 추워가지고 안에
속옷을 입었더니 너무 덥다.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항상 좀 쌀랑하게 추워야 맞는 온도인데 이 안에 걸 좀 벗어야겠어. 그래도 뛰셨네요. 생각보다 쉽게 뛴 것 같아요. 방송 탓인가? 정말 쉽게 뛰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평소 뛸 때 느끼던 것보다. 네. 오늘 수술이 좀 작아가지고 컨디션이 좀 좋았나 보다. 오늘 좀 일찍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베이스라인 기록으로 해서 제가 이거 충전해서 며칠 내로 다시 오늘처럼 한번 뛰어가지고 그 기록을 베이스라인으로 딱 잡읍시다. 지금 계획은 2주에 한 번씩 찍을 건데 일단 목표는 일주일에 제가 3번 뛰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네. 그러면 다음에 찍을 때는 그 사이에 제가 한 대여섯 번 정도 뛰었겠죠, 그죠? 일단 뛰는 거를 조금 섭렵을 하고 일단 뛰는 게 제일 체력 올리는 데 제일 기초니까 내가 오늘 뛰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저도 근육이 많이 빠져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뛰면 뛸 때 이 무릎에 오는 하중을 그대로 관절이 받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별로 안 이렇게 바닥인 상태에서 뛴다고 그러면 되게 천천히 뛰어야 되고 그리고 뛸 때 여기 의도적으로 허벅지에 힘을 딱딱 주면서 뛰어야 돼요. 그냥 힘 없이 덜컥덜컥 이렇게 뛰면 그냥 충격이 그대로 관절로 오니까 허벅지에 힘을 꽉꽉 주면서 뛰고 그 다음에 살찌신 분들, 체중 많이 나가시는 분들 운동한다고 처음부터 뛰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릎 완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좀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근육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걷는 것부터 해야 돼요. 막 무작정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리는 파워워킹 이런 걸로 식단 조절하면서 그래서 근육 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중 빠지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볍게 이제 뛰기 시작하셔야 돼요. 뭔가 좀 공허하네요. 느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야 돼요. 오늘 충분히 뛰었습니다. 오늘 라피디가 아까 철인 3종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제가 뭐 철인 3종을 목표로 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좀 체력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뛰고 어쨌든 이게 뛰는 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사이클이나 수영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이제 하여간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좀 운동을 같이 올해는 시작을 해봅시다. 화이팅!